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코스피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견조한 모습입니다.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? 네, 코스피 지수가 이제 2,500선을 좀 지지를 보여주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아직까지는 뭐 1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2,550선도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2,500선 코스닥 역시 좀 830선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지금 좀 기간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수급이 좀 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등락만 이어지는 웹도적 장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서 다소 좀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느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순환매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흐름들 중에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고 미국 역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이 현물 쪽으로 좀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2,550선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관망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섹터를 보면 뭐 로봇주라든가 반도체 쪽에 대한 순환매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순환매자를 이용하셔서 좀 매집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서 또 좀 지루한 양세를 좀 이겨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